모터스의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해볼까 할 건데요. 오늘의 다이캐스트 출고할 모델은요. 걸프데카 시리즈 모델입니다.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걸프데카 시리즈 모형 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번에 걸프데카 시리즈 차종 두 개를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우선 이제 한번 참고로 이번 출고기 영상을 저 혼자 촬영하는 거라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선 출고 차종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닛산 노랫 2000 SGX의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전면부도 보자면 헤드램프 디자인부터 상당히 올드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확실히 올드카라는 건지 상당히 직선적이고 상당히 사각형의 느낌이 나는 이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올드한 감성이 개인적으로 이쁘게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올드한 감성이 느껴지죠. 이 사각형의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기 전에 전면부를 자세하게 보자면 이 사각형의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각형의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정말 올드카의 감성을 잘 살려준 게 마음에 듭니다.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후면부를 보자면 이 후면부의 리어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클래식하면서도 상당히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클래식하면서도 이 올드한 감성을 잘 살려준 이 리어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 측면부에 약간의 오버핸다가 있죠. 측면부에 약간의 오버핸다가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걸프 측면부의 걸프 데칼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반대쪽에도 보시면 이 약간의 오버핸다와 이 측면부의 데칼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윗모습을 볼 텐데요. 윗모습도 보시면 걸프 데칼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인상 깊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걸프 데칼 차를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다이캐스터 만나봐서 저도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이제 한번 닛산 노래 2000 SGX를 봤으니 반대쪽에 있는 포드 머스탱 보스 30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포드 머스탱 보스 300이는 뭐냐면 이 머스탱은 일반 머스탱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머스탱은 상당히 특별한 머스탱입니다. 걸프 데칼이 들어갔다? 그 점 말고도 상당히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머스탱은 한정판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함을 더해주는 모델이죠. 일반 머스탱과 전혀 다른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이 차의 연식은 1969년식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요즘 차에 비하면 상당히 이 투박한 디자인까지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 머슬카의 감성을 잘 살려주면서 상당히 올드카의 투박한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자, 측면부를 보자면 측면부에 이 올드카에 잘 어울리는 휠을 써준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전 이 휠을 보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니셜리의 토요타 A86 트레노의 와타나베 휠이라고 아시나요? 그 휠이 약간은 생각이 납니다. 약간 자세히 보시면 진짜 와타나베 휠 같아요. 정말 휠을 보면 와타나베 휠이 약간은 생각납니다. 이제 반대쪽도 측면부를 봐야죠. 반대쪽에 측면부를 봐도 진짜 아, 휠만은 진짜 와타나베 휠이 생각나게 상당히 인상 깊게 표현이 되어 있고 데칼도 상당히 이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위의 모습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윗모습을 보자면 윗모습도 상당히 걸프 데칼이 인상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의 모습도 보시면 걸프 데칼이 상당히 인상 깊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상 깊지 않아요? 이 데칼 한번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 데칼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후면부를 볼 텐데요. 이 후면부에 이 머스탱의 전통을 잘 살려준 이 리어라이트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머스탱다운 디자인이 이쁘게 느껴지고 머스탱 하면 이 스포일러도 빠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스포일러만은 상당히 매력 포인트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이 차는 배기구 위치가 옆쪽에 있습니다. 자, 측면부로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쪽을 자세히 보시면 배기구가 옆쪽에 존재하죠. 배기구가 실제로도 이 차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배기구가 측면부에 존재하죠. 이때 당시 올드카드는 거의 대부분 다 배기구가 측면부에 있었습니다. 요즘 차랑은 다르게 그런 것도 색다른 매력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의 우선 토탈적인 평가를 보자면
이 닛산 노렐 2000 SGX부터 한번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 닛산 노렐 SGX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닛산 노렐 2000 SGX죠. 우선 전면부도 상당히 클래식하죠. 이 클래식한 감성이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이쁘게 느껴지고, 이 클래식하라고 하지 상당히 투박하지만 그래도 디자인만은 정말 이쁘게 느껴집니다. 진짜 이 투박한 디자인도 솔직히 상당히 소화가 잘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 약간의 튜닝이 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휀다도 약간 되어 있을 뿐더러 약간의 오버핸다가 있고, 반대쪽 측면부를 보시면 약간의 오버핸다가 있다는 건 순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그리고 전체적인 데칼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인 데칼을 봤을 때도 상당히 이쁘고 매력 넘치는 모델입니다. 전체적인 데칼 한번 다시 보자면 진짜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 중 하나죠.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휠이 너무 작, 타이어가 너무 작다? 차체 크기에 비해 타이어가 너무 작은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자, 이제 한번 포드 머스탱 보스 302를 토탈적인 평가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포드 머스탱 보스 302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머스탱의 한정판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머스탱은 특별한 머스탱이라고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걸프 데칼이 들어간 거에 모자라 한정판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욱더 특별함을 더해주는 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면부를 봤을 때도, 자, 전면부를 보자면 상당히 올드카라든지 상당히 투박한 디자인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올드카다운 감성을 잘 살려내는 이 디자인만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머스탱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약간은 보이네요. 전면부의 디자인도 솔직히 머스탱다운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후면부를 이제 볼 텐데요. 후면부를 보자면 이 리어라이트 디자인은 진짜 머스탱의 전통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머스탱의 전통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는 이 리어라이트 디자인, 진짜 머스탱의 전통답게 상당히 리어라이트도 깔끔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후면부의 스포일러도 상당히 이쁘죠. 정말 머스탱다운 이 GT윙도 개인적으로 매력 넘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 특히 측면부의 휠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머스탱 보스 300의 측면부의 휠이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니셜리에 나오는 토요타 A86의 와타나베 휠을 보는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쪽도 마찬가지로 와타나베 휠을 보는 듯한, 개인적으로 이 휠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포드 머스탱 보스 302와 닛산 노랄 2000 SGX의 출고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따가 인사 영상 올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다이캐스트 출고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걸프 데칼이 들어간 두 대 스포츠카를 오늘은 출고했죠. 저도 상당히 이 특별한 차를 출고해본다니 저도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캐스트 출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